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피터 틸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투 원 신화를 만든 파괴적 사고법과 무적의 투자 원칙이라는 이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토마스 라폴트라는 분이 썼고요. 출판사는 앵글부스입니다. 출간일은 2019년 3월 28일에 출간이 되었고 가격은 17,0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326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이 책을 리뷰를 할 거고요. 먼저 이 책의 저자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이 토마스 라포트라는 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투자가, 저널리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보험회사 다시죠 알리안츠 여기서 이제 온라인 금융 포털을 구축한 후에 다수의 인터넷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굉장히 잘 아는 뭔가 기업가이자 저널리스트라서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글을 굉장히 잘 썼더라고 재미있게. 그리고 피터 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사실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세세하게 입체적으로 이 책에 잘 녹여서 제가 피터 틸이라는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피터 틸이 대체 누구냐? 피터 틸이 조금 낯서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세계적인 이제 기업 중에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는 결제 기업이에요. 금융 결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2002년에 이베이에서 15억 달러에 인수를 합니다. 2002년에 15억 달러, 15억 달러, 1달러에 1,000원씩 치면은 1조 5천억이죠? 1조 5천억에 그것도 2002년에 인수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200여 개 국가에서 1억 7,3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뭐 지금 2019년이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또 한 해 수익이 92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이제 설립한 사람이 피터 틸입니다. 우리가 설립자 중에서 굉장히 낯잊은 이름 하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다시죠. 전기차 만들고 있고, 화성으로 뭐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기억하시는 분이죠. 이분도 이제 피터 틸과 함께 페이팔을 창업했던 이제 멤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을 좋아하신 분이라면은 이 피터 틸이 쓴 제로 투 원. 이라는 책을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저는 이 피터 틸이라는 책 역시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보시면 아마 많은 깨달음을 아마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대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냐? 제가 총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경쟁은 어리석은 것이다. 두 번째, 경쟁의 대가는 너무나 크다. 세 번째, 인정받고 싶은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인가? 네 번째, 대형 로펌 생활을 스스로 그만두다. 다섯 번째, 다른 결과를 원하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여섯 번째, 성공에 이르는 역발상을 하려면.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경쟁은 어리석은 것이다. 기업가이자 투자가로서 틸은 늘 독점을 신조로 삼는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타인과의 경쟁은 더없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에게 있어 경쟁에 휘말린 순간은 곧 패배의 순간과도 같다. 틸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독점하는 기업을 높이 평가한다. 현재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SNS도 페이스북 하나뿐이고 운영체제 제조사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단 하나의 업체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유일무이하다는 것,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수익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이 경쟁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이 피터 틸이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쓴. 이 제로 투 원의 메시지도 결국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이게 벌써 시작이 다른 거죠. 대부분의 뭔가 창업가들 보면은 성공하는 모델을 빠르게 모방해서 경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터 틸은 아예 생각이 다른 거죠. 애초부터 경쟁을 할 생각이 없어요. 분명히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독점하는 비즈니스에 내가 들어가야지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피터 틸이 과연 현재 우리 시대에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을 피터 틸이 생각하는 현재 우리 시대에서 독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무이, 독점적 위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창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피터 틸의 메시지에서 이 독점이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좀 다시 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꼭 사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삶 자체도 사실은 경쟁의 연속이고 뭔가 우리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수없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피터 틸의 뭔가 철학을 통해서 아 내가 독점적으로 뭔가 영위할 수 있는 거, 나만이 유일무이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뭔가 고민하면서 이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네, 페이지 22쪽입니다. 경쟁의 대가는 너무나 크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체스에서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던 틸은 그 바람에 경쟁 상대를 이겨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 그는 경쟁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해 잘못된 길을 걷게 할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2014년 친구이자 기업가인 팀 페리스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틸은 고치고 싶은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젊은 시절 돌이켜보면 저는 경쟁에서 이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과 경쟁할 때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그 밖의 능력은 성장시키지 못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죠. 이제 피터 틸이 이제 경쟁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피터 틸이 어린 시절에 뭔가 학교에서도 뭔가 성적을 가지고 경쟁을 많이 했고 또 체스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기고 싶다는 굉장히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틸 자체가 굉장히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남과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과 경쟁을 하려면은 끝없이 그 분야를 계속 뭔가 노력을 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뭐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과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린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는 과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 시험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과목, 시험 보는 과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험을 보지 않는 다른 중요한 것들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피터 틸이 얘기하는 경쟁의 뭔가 단점, 나쁜 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기본적인 피터 틸의 철학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미 남들과 경쟁하는 것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쟁으로 얻어진 지위, 설령 이기더라도 그건 또 다른 도전자에 의해서 또 뺏길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뭐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할 때 나는 래퍼가 돼야지 하고 뭔가 랩을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경쟁도 물론 랩이라는 분야가 아예 경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랩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경쟁도 상대적으로 덜할 뿐만 아니라 이 래퍼가 정말 넘버원이 됐을 때 이 래퍼의 시장에서 그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역시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틸은 기본적인 생각이 경쟁을 왜 하냐 대체 경쟁하지 말고 내가 독점할 수 있는 분야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이제 계속 질문을 저한테 던진 게
내가 독점할 수 있는 분야는 대체 무엇일까?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는 대체 무엇일까? 삶에서 이것만 찾으면 저 역시도 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 책을 읽어갔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인정받고 싶은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인가? 틸은 언제나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지만 로스쿨 수료할 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월등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면 성적을 잘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고등학교 때와는 달라진 점이었다. 어찌됐든 틸은 미국의 모범적인 엘리트 교육과정을 주파했고 전통적, 보수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적 세계로의 입장권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5여 년이 흐른 2014년 그는 자신의 모범적인 학력을 호평했다. 가장 재능 있는 청년들이 모두 똑같은 명문대에 진학해 몇 안 되는 전공 중 하나를 공부한 뒤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사회에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에 자기 인생을 걸 것인지 고민할 때 시야가 너무 좁아지거든요. 사회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좋을 게 없는 일이죠. 스탠퍼드 로스쿨에 다니던 시절에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나 자신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물어볼 겁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을 뿐인 거냐 아니면 정말로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인 거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는 분명 정답과 오답이 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20대 초반의 저는 오답에 집착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명문대를 졸업해서 스탠퍼드 로스쿨까지 졸업한 진짜 정통 엘리트 코스를 어떻게 보면 잘 밟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런 모범적인 어떻게 보면 경력 코스, 커리어를 이제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죠. 왜 나쁘게 보느냐?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이제 로스쿨이라는 선택지를 가서 뭔가 변호사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굉장히 전도 유망하고 우수한 이제 청년들이 모두 똑같은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전공들을 선택해서 또 그 전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들을 다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쏠리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택지가 본인에게 행복한 건 괜찮은데 본인 역시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해서 로스쿨에 가고 변호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혹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로스쿨에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피터 틸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 로스쿨, 변호사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본인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0대 초반에 저는 오답에 집착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오답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인정해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거 보면 그래요. 저도 이 친구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명문대를 간 사람들, 명문대를 간 학생,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명문대를 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직업군이 과연 몇 개나 있느냐는 거예요. 뭐, 공무원, 변호사, 뭐, 변리사,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 있겠죠? 뭐 고시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보다 명문대를 가면은 그 학벌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뜯어보면은 거의 뭐 다섯 여섯 개 중에서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이 다섯 여섯 개 중에서 정말 그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 그 다섯 여섯 개 직업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하고 싶어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정말 행복할까? 아마 대부분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인정,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이 타인은 부모님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뭔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피터 틸은 이게 바로 오답을 선택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페이지 36쪽입니다. 대형 로펌 생활을 스스로 그만두다. 그 후 뉴욕의 대형 법무법인인 설리번 앤드 크롬웰에 입사한 틸은 자신이 가졌던 기대와 완전히 다른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는 생활에 직면했다. 법무법인은 대부분 마찬가지라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소속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를 목표로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한다. 몇 년 후에 출세를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틸은 상념을 잠겼다. 그는 뉴욕에서의 시절을 인생의 위기라 일컬으며 그곳에서 보낸 기간을 마치 죄수가 형기를 세듯 7개월 3일이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이야기하곤 한다. 가끔씩 그는 엘리트 법무법인에서 느꼈던 복잡한 신경을 이렇게 토로하곤 했다. 그곳은 뭐랄까? 밖에서는 누구나 들어가길 원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누구나 도망치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피터 틸이라는 분이 이제 스탠퍼드 로스쿨 졸업하고 뉴욕의 대형 법무법인,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김앤장, 태평양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형 로펌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그 대형 로펌에서 생활했던 걸 떠올리면은 정말 끔찍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대형 로펌에 다니면은 고액을 받으면서 대우받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터 틸은 마치 죄인, 교도소 감옥에 갇힌 죄수가 형기를 세듯이 7개월 3일이라고 그 로펌에 근무한 기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한다는 거죠.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타인 혹은 사회가 원해서,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랄까? 밖에서는 누구나 들어가기 원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누구나 도망치고 싶어하는 곳이다. 근데 실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제 친구의 얘기를 들려드리면은 제 친구 중에서 이제 공무원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공무원 하면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직장이자 직업이잖아요. 정말 수십만 명, 제가 알기로 2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이제 매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진짜 나오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만두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진짜 밖에서는 누가 들어가길 원하는데 막상 들어가면 누구나 도망치고 싶어하는 곳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그 친구는 이제 약간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과 워라밸을 원해서 이 두 개를 충족시키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러려면 공무원 해야지 공무원밖에 없어 라고 해서 그 친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야근도 많이 하고 민원인 업무 진짜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삶, 본인이 진짜 좋아하고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체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피터 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117쪽입니다. 다른 결과를 원하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정말 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과시하기 위해서인가? 옆발상가. 특히 옆발상 투자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원대한 결과를 목표로 한다면 잘 다져진 길이 아니라 아직 생겨나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결과. 우리가 이제 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남들이 콩 심을 때 다 똑같이 콩 심어놓고 지금 나는 팥을 당겨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들과 똑같이 취업해놓고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원하는 이런 거죠. 남들과 똑같이 취업하고 똑같이 회사 다니면은 그냥 남들처럼 사는 거지. 어떻게 남들과 더 잘 살겠어요. 피터 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대한 결과를 목표로 한다면은 잘 다져진 길이 아니라 아직 생겨나진 않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산삼을 캐는 10만이라고 해봅시다. 10만인데 여러분이 산삼을 캐고 싶어요. 산삼을 캐려면은 남들이 막 다 다닌 등산로를 따라서 다니면 산삼을 캘 수 있나요? 당연히 캘 수가 없겠죠. 설령 거기 산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수없이 나보다 먼저 앞서간 등산객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산삼을 캐갔겠죠. 그럼 내가 산삼을 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많이 다닌 등산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서 가야지 산삼을 캘 확률이 높아지고 산삼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도 남들이 가는 길 다 똑같이 가면서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페이지 118쪽입니다. 성공에 이르는 역발상을 하려면 벤처캐피탈의 95%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즉, 틸이 몬담은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접근법을 취할 경우 승산이 없는 것이다. 역발상가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역발상을 항상 남들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짧은 생각이다.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군집 본능에 따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버핏 역시 주식시장이 세일을 한다 해서 모든 주식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후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만 집중 공략한다. 그렇다면 성공에 이르는 역발상이란 무엇일까? 파운더스 펀드의 파트너 브루스 기브니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추천한다. 단, 그러한 사고방식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그는 지적한다. 다른 이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땐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이해나 동의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파운더스 펀드의 선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숨이 턱 막힐 만큼 새롭고 야심찬 일을 도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자극적인 일이다. 역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투자할 때 역발상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역발상을 이제 남들과 다르게 선택하는 거 혹은 남들과 반대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짧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무엇이냐? 이제 파운더스 펀드의 파트너 브루스 기브니의 표현을 이제 빌려왔는데 독립적인 사고방식,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방식. 독립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남들 의견이나 뭔가 입장? 생각에 따르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역발상을 했어요. 야, 지금 남들 다 A하는데 B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남들이 막 그걸 동의해요. 이러면은 이건 진짜 역발상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1 더하기 1을 2라고 믿는 사람에게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거? 1 더하기 3이라는 것을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역발상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이미 이해나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이미 진정한 의미의 역발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역발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독자적인 사고방식, 독립적인 사고방식, 내가 진정한 역발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확인할 때 남들이 이걸 정말 이해하면 안 돼요. 남들이 쉽게 동의하면 안 돼요. 이걸. 야, 정말 그게 맞아?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 그거 안 되잖아. 근데 되게 이상한 생각하고 있다. 이래야지? 어? 내가 이거 좀 역발상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남들과는 좀 다른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야, 지금 남들 다 A하고 있는데 B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 이렇게 약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은 이미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역발상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터 틸, 제로 투 원 시나리오를 만든 파괴적 사고법과 무적의 투자 원칙,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를 뛰어넘는 미래 설계자 라는 문구들이 이 책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터 틸이라는 책은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의 뭔가 철학, 뭔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고, 제가 총 두 개의 영상으로 다뤘습니다. 이 책의 제가 두 번째 리뷰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창업을 하고 또 수많은 기업들에 투자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안목, 이 사람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